안 불편해요? 네, 괜찮아요. 오, 오, 유. 매너 손. 나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? 귀여워. 일어났다 잤다가 손에 올라갔다가 말았다가. 사소한 배려들이 있더라고요. 좀 약간 세심하구나 라는 걸 느꼈고 어른스러움 좀 그런 느낌이 있어. 마루 씨가 너무 섬세하고 스윗하다. 자꾸 쳐다봐. 그 김아중 닮았어. 그 얘기 들어봤지. 오 맞아요. 어? 넌 되게 닮았어. 어 맞아요 맞아요. 아 맞아 맞아. 이것도 잘라줄게요. 아 좋아요. 많이 먹어. 마지막 연애 언제예요? 나 반년에서 9개월 정도 된 것 같아. 나랑 비슷하네 엄청. 옛날처럼 이렇게 막 이쁘고 사겨. 근데 성격이 별로면 그냥 저냥 참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이쁜데 뭔가 성격이 안 맞으려면 더 마음이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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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진짜 너무 느끼는 거는 가치관이 맞아야 돼. 맞아. 응. 연애 어려워. 맞아. 어 진짜 공감. 공감대가 있어? 그 첫인상 때는 워낙 정신이 없어서 누가 이렇게 마음에 들고 이랬는지 몰랐다고 했잖아. 오늘 지내보니까 심경의 변화가 있다고 했나? 궁금해요? 말이 났어. 응 궁금해. 너 오늘 같이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 나 있고 누구 있고 하니까. 약간 날이 때문에 약간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서 다들 감사하다 약간 이 생각했어요. 너한테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. 봐주는 척하면서 너한테 온 걸 수도 있지. 마루 씨도 아까 날이 챙겼거든. 맞아.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. 그럴 수 있어. 근데 되게 웃긴 거죠. 너무 좋아. 응. 근데 너무 좋아서 시간을 낼 정도로 내가 누군가한테 몰입하면 그 연애는 항상 잘 안 됐어. 부담스러워서 그럴 때도 있고. 그게 요즘 좀 드는 고민 포인트인 것 같아. 은주 씨 생각하면서 한 말 같지 않아? 맞아요. 나는 열을 해주고 싶은데 좀만 참자, 7만 해주자. 약간 계산. 나도 그렇게 못하지만 그렇게 해야 돼. 그렇게 해야 돼. 단순한 사람들은 못해. 끝이 아니야.